돈이 그 정도 능력 있으면은 바람 피우는 게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이해하고 결혼했어야지. 뭐. 한 번은 참았다. 난한 번은 참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정음 씨의 이런 SNS 남편 공개 저격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대리만족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뭔가 이렇게 사이다 같은 팩폭을 날림으로써 뭔가 그 남편이 뭔가 사회적으로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뭐 이런 부분들. 형사님 죄송해요. 제가 사고 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아 그걸 못 참고 상간녀를 찾아가신 거예요. 상간녀를 찾아가가지고 탁 때린 거예요. 네, 오늘은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황정음 이혼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황정음 씨가 사실 2020년경 그때도 한번 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극적으로 다시 재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요. 최근에 그 SNS에 남편 사진을 이렇게 박제하듯이 이렇게 올린 거죠. 그리고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오빠 뭐 이러면서 이제는 재밌게 편하게 즐겨 뭐 이런 취지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뭐 남편을 자랑하는 사진인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조금 애매한 그런 멘트와 함께 이제 사진들을 이제 올리거든요. 연작처럼. 황정음 씨가 SNS에 이렇게 인스타 글을 게재를 하니까 이제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거 그 바람 피운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는 글들이 달리고 또 어떤 이제 누리꾼은 나는 뭐 영돈이 형 마음 이해한다. 돈이 그 정도 능력 있으면은 바람 피우는 게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이해하고 결혼했어야지. 뭐 이렇게 글을 단 거예요. 그리고 황정음 씨가 화가 나서 돈으로 따지면 내가 걔보다 1000배 더 많다. 그럼 내가 훨씬 더 돈도 많고 잘 나가는 건데 그러면 내가 바람 피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말대로라면. 그리고 야, 그 처음부터 바람 피운 거 알면서 만나겠냐. 모르고 만나는 거다.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은 참았다. 난한 번은 참았다. 막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이건 정말 이제 그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황정음 씨에 대해서 어떻게 막 응원하는 여론, 막 그런 것들도 많아졌고, 또 특히 이제 황정음 씨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우울해하거나 슬퍼하면서 이제 뭐 활동을 자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 인류라고 엄청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SNL도 나가고 뭐 신동엽의 짠한 형뭐 그런 유튜브에도 나가고 대외 활동 뭐 드라마 뭐 그런 것들도 홍보도 하고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녀의 행보를 보고 팬들은 굉장히 응원하는 상황이고 그 사실은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SNS에 실명과 사진을 이렇게 막 하면서 내 남편이 바람났다라고 하고 저격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이 뭔가 명예훼손이 될수 있다. 그리고 아하! 이것들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몸을 사리거든요. 근데 이제 황정음 씨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이제 당차게 이제 사이다 팩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대리만족이 되는 듯한 느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하!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명예훼손이 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비방목적으로, 그죠? 그 사실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그건 정보통신망법상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뭐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 될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몸을 사려요. 그리고 저희 그 의뢰해주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제발요. 상간소송 이거 합시다. 이혼소송 무난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말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이다 복수. 저희 그 의뢰인분이 변호사님 그 상간녀를 찾아가고 싶어요. 상간녀 만나고 싶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찾아가시면 괜히 형사적으로 연루됩니다. 하고 엄청 말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2주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사님 죄송해요. 제가 사고 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아 그걸 못 참고 상간녀를 찾아가신 거예요. 상간녀를 찾아가가지고 A4 용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폭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간녀가 저희 의뢰인을 형사 고소까지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휴 이거 상간녀 소송하고 위자료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위자료 깎이게 생겼다. 어쩌면 좋노?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 상간녀에 대한 뭔가 스토킹, 그리고 뭐 공갈 협박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상간녀가 잘못한 게 맞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소송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뭐 괴롭힘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확대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이 있을 당시만 해도 십몇 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본 배우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훨씬 더 많았고 상간자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 이런 것들이 좀더 팽배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사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검사님 앞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저희 의뢰인이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막 그러고 근데 얘네들이 내가 헤어지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헤어지지도 않고 계속 붙어가지고 둘이 뭐 어디 밀회하고 뭐 회사 다 정리해가지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그래서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막 눈물로 사정했대요. Nope. 했더니 검사님이 기소 유예해 주신 거라. 그렇게 마무리됐었던 그 사건이 제일 기억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 배우자나 상간녀에 대한 어떤 배신감, 분노 감정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형사적으로 리스크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적법한 방식으로 뭐 판결문을 받고 뭐 징계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뭐 이런 가족분들한테 뭐 알려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좀그 신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안 피운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우는 놈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황정음 씨가 그 본인 SNS에 사실상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것처럼 뭐 나는 한 번은 참았어요. 막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재결합을 위한 노력도 했고 그 과정 둘째도 출산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뭐 이혼 소송을 또 소취한다거나 철회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진 않을 것 같고 그 판결까지 보지 않을까 아니면 혹은 그 사이에 뭐 서로 원만한 금액 정도로 해서 뭐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그 상간녀의 뭐 이름이나 연락처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다고 한다면은 남편과 그 상간녀 둘 다를 공동 피고로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정리하고 남편과는 재산 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책 교섭 정도로 어떻게 할지 조율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 황정음 씨가 내가 이영돈보다 재산이 1000배 더 많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위자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황정음 씨가 남편한테 위자료를 상당 부분 받겠죠. 하지만 재산 분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황정음 씨 재산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 남편분이 사실상 뭐 준재벌이 아니다 이런 폭로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기여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방어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성년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유책성으로 인한 것이 맞다. 그런 부분들이 증거로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양육 부분에 있어서도 엄마인 황정음 씨한테 훨씬 유리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이 사건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당장은 뭔가 시원하고 뭐 복수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비난의 대상이 내 아이들의 아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빠의 잘못이 아이들의 잘못인 건 아니지만 그런 아빠에 대한 비난이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